미국에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예일대 아카펠라 그룹이 임진각에서 평화 콘서트를 펼쳤습니다. 반주 없이 목소리만으로 아름다운 화음을 선사했습니다. 보도에 전병천 기자입니다. 통일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홀로 아리랑이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멋진 하모니를 들려줍니다.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예일대 학부생으로 구성된 아카펠라 그룹이 임진각 자유의 다리 앞에서 평화를 기원하는 콘서트를 펼쳤습니다. 친구들한테 한국 역사에 대해서 이 노래와 가사로 좀 더 전달할 수 있게 되어서 되게 의미 있는 곡이고요.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어서도 큰 영광이고 되게 큰 기회인 것 같아요. 1938년 결성돼 86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이 그룹은 김민계의 철망 앞에서와 미국 전통 민요 등 아름다운 화음과 재치 있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분단과 평화가 공존하는 임진각에서의 공연을 통해 통일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I think what's been most meaningful is seeing how many people in Korea and how many foreigners are very passionate about reunification and passionate about promoting peace in this area and learning more about the history. We know that reunification and unity is a really important part of this country, and actually being able to be at the DMZ and watch people literally peer over the wire fence has emotionally helped us understand how important unity is for the peninsula and for uniting both North and South Koreans together. 파주시의 초청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앞서 열린 운정고등학교에서 다채로운 공연을 비롯해 예일대 학부생과의 국제문화 교류를 위한 토크 콘서트도 진행됐습니다. 이번 공연은 파주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 경험과 관내 청소년들에게는 국제문화 교류 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맞물려서 평화 메시지 통해서 이제 전달하고자. 평화와 화합을 주제로 열린 예일대 아카펠라 공연. 다양한 무대로 임진각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병천입니다.